묵인해 주마라는 유머인데요. 사람들이 날 보고 물어요. 그 유머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궁금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웃고 가면 돼요. 좀 제발 반응 좀 잘 보여요. 지난 금요일 날 은퇴하신 원로급하고 그리고 중견 목회자들하고 잠실 롯데호텔에서 식사 모임이 있다고 꼭 오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 무거운 자리를 안 가려고 했더니 꼭 오라고 갔습니다. 갔더니 원로 목사님들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토요일 날 자유함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누구나 그 어른들 다 훌륭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일날 설교 때문에 늘 심적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인상 좋게 얼굴을 활짝 피고 이렇고 이러면서 반응을 보이면 괜찮은데 뭐 쏙 나가지고 이러고 짜리고 보면 이거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저 새끼가 뭐라고 시비 걸으려나 이래가지고 막 목사가 나같이 강심장도 이게 안심이 안 된다니까 막 두근두근 떨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반응 좀 잘 보이세요. 그분들 그랬더니 너무 홀가분하대. 그 졸라 안 보면 주일날 설교할 것 때문에 준비하고 막 중압감 이런 게 계속 짓눌렀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다라네. 그 모르겠어. 자, 그래서 한 여인이 나무에 올라가는 현장을 남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김자를 보니까 이게 다 자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목을 매다니 하고 산지기가 달려가서 말렸습니다. 여인은 질겁을 하면서 제발 못 보신 채 주세요. 오죽하면 죽으려고 하겠어요. 하고 산지기에 가슴에 매달려가지고 얼굴을 파묻고 콧소리를 냈습니다. 제발 이제 못 보신 채 주세요. 그러니까 산지기가 그만 흐늘흐늘해져가지고 그래 그럼 어서 목을 매세요. 애들이 하여튼 흐늘흐늘해졌대요. 오늘 좀 주의 은혜로 흐늘흐늘해졌으면 좋겠어. 좀 본신은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베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이 워낙 긴 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줄을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오늘 119편은 두 번째 설교예요. 이미 뒤에 보면 두 주 설교가 또 다 돼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또 설교 준비하면 그 다음 세 번째 주 이제 나옵니다만은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시인은 모든 인생에게 주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만 특별히 육체의 소욕과 유혹이 심한 청년들에게 있어 주의 말씀은 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느 시기도 허송세월을 해서 되는 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 청년의 시기예요. 그럼 왜 청년의 시기가 중요하냐? 청년기야말로 인생의 방향을 정립하게 됐고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청년기는 무엇보다도 젊은 혈기로 말미암아 육체적 소욕과 정욕에 사로잡힐 위험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끊임없는 육체적 정욕과 유혹 앞에 노출된 청년들을 향해 그 행실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내 믿음이 왕성하다고 생각할 때 자칫하면 쓰러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위험한 징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1절에서 보니까 그 방법을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스레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년이나 노년에게 부족한 것이 행동력과 추진력이라면 청년에게 부족한 거 이것은 자제력과 인내심이에요. 청년은 자제력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쫓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재물을 즐거워하듯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요.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재물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돈 싫으세요? 돈.
아유 목사님 돈 나고 사람 났나요? 사람 나고 돈 났지. 그까진 돈이 뭐라고? 나도 돈 좋아해. 나도 돈 좋아. 모든 인생이 재물을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재물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억지로 그걸 변명하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을 사모하고 재물에 집착력을 갖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집착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착력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강한 집착력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정욕으로 오는 헛된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의 행실을 정결케 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9절로 12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청년의 현 세대를 바로 이어갈 자들인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청년들이 신앙을 바르게 계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세대, 악한 문화 속에서 청년들이 자기 신앙,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계승하는 게 요간 어렵지를 않아요. 저는 지난 주 중에 우리 집사님 친정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자기 어머니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했어요. 물론 고인은 집사님이셨고. 그게 보니까 다 믿는 줄 알았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족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감동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나는 이쯤 나오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요 사람들이. 근데 그럴 줄 알고 좀 반응 좀 잘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참 이분들 힘든 분들이에요. 이 힘든 분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유목사도 또 대단해요 하기는. 아무튼 청년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신 앞에 밀려오는 거대한 세력 앞에 맥을 못 추고 왜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 악한 세력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인은 10절에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의 요인을 세상 것으로 알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생각해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이절에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나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해 지혜도 없어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고 그래서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오늘 주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시편 37편 31절에 다 같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걸음, 우리 인생길에 실족하는 법이 없다. 실수해서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일이, 낭패를 겪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로 16절에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시인은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알게 되면
그것을 남에게 전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주의 규례, 즉 주님의 말씀을 가족과 이웃,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규례를, 주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한다 이거예요. 지난 주일날 행복신문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했더니 죽으라고 말하는 성도는 있지만 그래도 말 잘 듣는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신문이 그 많은 게 그냥 그날로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정재 집사님은 늦게 나갔더니만 그 두산 동화에 고정적으로 이걸 이제 알리려고 전도하는데 이게 없어서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없어서.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하여간 은혜 없는 사람은 목사는 씹으려라, 나는 절대 안 가져간다 뭐 이러는 사람이 덜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이게 좋은 일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가져가지 뭐, 가서 알리지 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막 그래가지고 뿌리고, 아 그래가지고 그 신문이 그냥 싹 없어졌다는 거야. 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순종한 사람들한테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가장 귀한 사랑이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며 심령이 타오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속에 불이 타올라야 돼.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마음에 불이 붙어, 불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까 뉴스에 보셨죠? 막내 안수집사의, 삼 안수집사의 남자 집사님들이 어제 시간을 내가지고 신방하고 들어오니까 사무장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삼 안수집사에서 저쪽 구성전 페인트 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서 얼굴 보고 격려해야지. 그래 갔더니 막 매달려가지고 이거 칠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체는 고달플지 모르지만 마음은 기쁜 거예요. 마음은 기뻐, 그분들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는 거, 몸은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난주 언제였나? 그게 목요일 날이었나 봐. 우리 뭐 골프 동아리가 다음 화요일 날 골프, 친선 골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잡겠습니다. 아, 그런데 평소에 안 하던 내가 또 가서 또 망신 나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 아이 어디 가서 뭐 연습이라도 이거 몇 번 휘둘렀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여기 화산 체육공원에 그게 잘 됐다고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진짜 처음 가봤는데 아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 쳤습니다. 공은 잘 쳐도 공 치는 거고 못 쳐도 공 치는 거고 공 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치고, 그리고 거기 파3 거기 뭐 나인홀 있다고 한번 도를 해서 두 바퀴 돌려줘서 돌았어요. 몸은 안 하다 하니까 이게 막 뻐근한데요, 기분은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이런 맛에 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운동,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영적인 운동인데요, 이거 안 하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면 더 개운해요.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땀을 쭉 빼고 봉사 헌신하면 주일날 맞춰서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걸 아는 사람들만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이 우리 꼬시고 있다, 우리 안 해 그래도, 우리 절대 안 해 막 이러면서. 여러분, 봉사의 묘미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앉아있는 관망자가 아니라 전부 봉사자예요. 어디 구석에 가든 전부 일해야 돼, 전부 다. 하여튼 하다못해 안 되면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데, 남전도에도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설거지하는데 어떤 분들은 몰래 몰래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서도 샌다고, 집에서 절대 설거지 안 하는 남자예요. 이거 이 남자는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설거지 시켜가지고 교회 집에 가서도 와이프들 도와주게 만들어야 돼. 하여튼 교회 좋은 교회야. 죽으라고 안 하는 남자들 강제로 그러다 시키니까.
하여튼 심령이 타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타올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탄다는 거예요. 땔감이 있어야 탈 거 아니에요. 불을 붙여야 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심령이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 40장 9절을 10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높은 데 올라야 하며 힘써 외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 우리가 열심히 외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 장차 상급이 있으리라. 여러분 상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상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외쳐라. 복음 전해라. 알려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상받는 거예요. 상받는 거. 상받는 거. 상받는 거. 알겠어요? 상받는 거. 이제 올해 연말에 12월 달 되면 수원 시향이 와서 여기서 공연해. 수원 시향이. 그 부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딱 와서 여기 이제 연말에 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그냥 그 오케스트라들이 쫙가지고 그냥 막 하여튼 막 우리하고 협연도 하고 소년도 합창단도 또 게스트로 가서 같이 하고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상급 받는 거예요. 다 성가대를 하든 주차 안내를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와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굴 위한 일이야?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상급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자기 위해 자기 상급 잡으면서 뭐 과시하고 거드름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상 쌓는 건데 기분 좋아야지요. 아이고 또 상급이 다네. 아이고 이거 별이 하나 붙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담대하게 알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소화시켜 영적인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 오늘 들은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새김질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 삶에 실천하고 이래야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영양가로 남는 거지. 그렇지 않고 듣고 그냥 다 흘려버리고 가면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향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슬비가 채소나 화초를 자라게 하듯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간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루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으려고 주일날 빠져서 못 먹으면 그냥 그게 그리워가지고 막 갈증을 느끼는 사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이렇게 나와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동시에 주의 뜻이 아닌 건 신속히 떠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반대로 주의 뜻이 아니면 단호히 거부하고 버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신앙은 연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성장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겠다는 것은 권리나 혜택을 받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고 의무와 헌신에서 오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무슨 권리, 무슨 혜택 이런 것 때문에 얻는 즐거움이 아니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성도가 헌신함으로 얻어지는 즐거움, 이걸 말하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들여서 얻는 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만은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파타야 붙어있는 그 도시에 이제 어느 권사님 가정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요. 얼마나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요 단돈 1원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고도 즐거움을 얻어 보람을 얻어 기쁨이 있어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7절로 24절에 보면 말씀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인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때 좌절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악한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세 번역에 보면 주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야 제가 활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활력 있게 힘차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종인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후대하심 때문이에요. 성도를 후대하심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적정한 기간입니다. 지금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저 원수들의 압제에서 나를 건져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19절에 보면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이 나그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예언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을. 여러분은 분명히 죽을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10살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 해봤자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이게 나그네예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나는 신명기 28장 9절을 가지고 새가족 신방하면 반드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감사합시다. 만약에 사후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쁜 시간에 시간 뺏기고 아까운 돈 갖다 헌금 내가면서 고생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여유 갖고 즐기며 사는 사람 많은데, 그러나 그도 죽고 우리도 죽고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사후세계는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안 믿는다는 지옥의 불구덩이 가서 영원한 신음과 고통과 아픔 속에 괴로움을 겪으며 살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복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당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한번 가서 바뀔 수 있다면 거기서 회개하면 되지만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이고 한번 천당 가면 영원히 천당이고, 이것 때문에 믿는 것이니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회개를. 여기는 한 번도 빠짐없이 천당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다 꽝이에요. 믿는 보람도 없고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19절에서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다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사이 가만히 여성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분들이 20년 전에 만날 때만 해도 보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피부도 이제 다 노화가 돼가지고 그 사그러져서 얼마나 모습이 많이 늙었구나, 세월이 많이 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느끼는 순간에 저도 저기 앉아서 거울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좀 늦게 늙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늦게 늙든 빨리 늙든 다 늙어요. 어떤 여성분들은 웃기는 유머하면 웃다가 이래도 그게 왜 그러냐니까 주름 생긴다고 웃으면. 그래가지고 이거 피고 있어요. 백날 펴도 안 돼요 이거. 그냥 확 웃는 게 힐링이 돼가지고 젊어지지, 피부가 탄력이 있어지지, 그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더 쪼그라져. 쪼그라져 안 늙으려고 여기다가 뭐 영양크림을 발라대고 아이크림을 비싸게 발라대고 파운데이션을 갖다가 떡칠을 하고 별짓 다 해도 벗겨놓으면 다 늙었어. 다 늙었어.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젠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러면서 언젠가 천국 가야 하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 이 주의 계명은 천국 가는 안내도와 같고 또 주의 계명은 우리를 저 천당으로 인도하는 지도요 내비게이션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열어 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속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시고 자리 잘 앉고 자세 잘 가지세요. 믿음의 자세를 잘 가져야 돼요. 저는 오늘 또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 옷이 세탁소에서 찾아와서 오늘 처음 입은 옷입니다. 저는 세탁해오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설교할 때 첫 번 입지 않으면 청와대를 가도 안 입는다고 그랬죠? 입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낮은 자세로 구부리고 앉았더니 이렇게 새로 입은 옷도 여기가 쪼글쪼글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대기실에서 거의 서 있었습니다. 옷 찌그러지는 거 아까워가지고 계속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찌그러져.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여 굳게 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주저앉으면 탁 깔아지고 엉망돼요. 늘 서 있어야 돼. 서 있어.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이 옷을 보면서 그걸 느꼈다니까. 세상에 유목사는 이렇게 감동도 잘 받고 은혜도 받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왜 그렇게 감동도 은혜도 못 받습니까? 도대체 목석인지 어떻게 되는지. 저는요 작은 것에 감동을 받아.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0절에 성경 말씀은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오늘도 마누라 등살 때문에 가야지. 아이고 내가 오늘 교양 갔다 오면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또 확인할 테니까 갔다 와줘야지. 이래서 온 분들이 앞으로는 바뀌어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꿀 중에서는 지금까지 먹은 꿀 중에 아카시아 꿀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향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꿀을 먹으면 또 시침 생기네. 이게 얼마나 다른지 침이 막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가지고 먹고 싶어. 이 사모하는 마음에서 은혜를 받아요.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어제 우리 사돈 장로님 권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외손녀 둘째를 안고 그 권사님이 우유병을 먹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이 가서 먹여도 한 번도 다 먹는 걸 못 받고 어떤 데는 절반밖에 못 먹이고 어떤 데는 3분의 2밖에 못 먹여. 여보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절반만 타서 먹여. 그랬더니 또 그러면 안 된대. 먹던 중에 계속 먹어야지 이게 또 끊어지면 그 다음에 안 먹는데.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가보니까 세상에 그 권사님이 먹이는데 이 아이가 한 방울도 안 내고 쪽 빨아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권사님은 애기 보는 은사가 있나 보네요. 계속 봐주시는 게 좋겠네요. 어쩌면 이렇게 잘 먹는지. 아유, 그랬더니 우리 큰 손녀가요, 2부 예배 때 저희 사무실에 있고 지금 저 유아부 예배하러 갔는데 그 소리를 또 설교를 들었는지 얘가 보통 영양 게 아니야. 하유가 우유를 다 먹었어. 할머니가 먹였더니 다 먹었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쪽쪽 빨아먹는 그 아기처럼 그런 갈급함이 있고 그런 어떤 그 공복감이 있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들 갖다 이거 먹이면 이래요. 이게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데 자꾸 혓바닥으로 밀어내 젖꼭지를. 오늘 은혜 받으려면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래 은혜를 받지. 아니 저 말씀? 저 말씀? 저 말씀? 이러니 뭘 먹을 게 있겠어요? 뭘 먹을 게 있어?
그걸 뻘컥뻘컥 먹어야 영양소가 다 우리 몸에 빼가지고 건강한 건데 이리 밀어내고 저리 밀어내고 이래서 안 먹고 저래서 안 먹고 바싹 말라요 바싹 말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아서 그냥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아멘 아멘 이러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먹는 자기가 바보지. 여기는 우리 어떤 집사님 내 와이프는 다른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졸기만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온 뒤는요 저 동탄에서 와요 이 동탄에서 그런데 졸리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다른지 그래도 항상 저렇게 저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집중을 하고 저렇게 듣는 거예요. 둘 다 문제겠죠? 젖을 잘 못 먹이는 그 수유하는 사람도 문제고 안 먹는 사람도 문제고 또 잘 먹게 하면 먹이는 사람도 잘 먹여야 되겠고 빨아먹는 사람도 잘 먹여야 되겠고 저에게도 책임 있고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어? 피장 파장. 그래서 은혜 못 받는 건 목사도 잘못 여러분도 잘못이야. 누구 한 사람만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충고가 되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기도 해요.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 말씀은 상담자가 되기도 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힘써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사랑하고 지킨다는 건 뭘까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알고 나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서 뒤돌아서지 맙시다. 앞만 보고 나갑니다. 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말씀 보면서 살기로 했네. 말씀 보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라서 한 번 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안내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충고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담자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견고히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